드린 것 같습니다. 여러분 즐거우십니까? 아까는 이제 조금 걱정이 많으셨겠지만 다행히 지금 이제 비가 오지는 않고요. 네, 선선한 바람이 또 불고 있습니다. 이영공원 처음 와보신 분들 많다고 했는데 와보시니까 좋지요? 네, 너무 좋습니다. 이영공원에는 산책하기에 좋은 것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문화 공연들도 우리 시민들에게 늘 선보이고 있습니다. 우리 한 가지 더 우리 서구를 모르시는 분들이 좀 많으신 것 같아서 제가 소개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서대구 KTX역 있는 거 아세요? 근데 더 놀라운 것은 우리가 이제 그 대구 국제공항이 군위로 옮기잖아요. 군위공항으로 옮기는데 군위공항을 갈 때 반드시 서대구 KTX역을 지하서 갑니다. 그래서 서대구 KTX역에서 탑승을 하셔가지고 공항으로 이동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아, 모르셨다면 이참에 알아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주변에 참 이 살기 좋은 여건이 매번 이렇게 개선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함께 하신 분들도 오늘 행복하시길 바라겠고요. 시선이 지금 저에게 전혀 이제 안 오는 거 보니까 제 생각에는 제 뒤편에 아마 거미 씨가 준비하고 있지 않을까 싶거든요. 우리 거미 씨 제가 소개할 테니까 정말 큰 박수, 혹시나 핸드폰 때문에 박수가 어려우신 분들은 정말 큰 함성으로 맞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시겠죠? 가수 거미 씨를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거미입니다. 에이! 박수! 아침이 밝아오면 그대 다시 볼 수 있나요? 처음 만난 그 순간처럼
소리 더 크게 질러주셔도 돼요. 여러분 괜찮습니다. 네, 언제든지.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거미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와, 아니 오면서 비가 많이 올까봐 걱정했는데 너무 다행이네요, 여러분. 네, 그쵸? 비가 와도 이 공연을 계속 보실 생각이셨어요? 여러분의 열정 너무너무 반갑습니다. 그리고 여기 너무 좋네요. 진짜 여러분 거의 이 동네나 근처에 거주하고 계시는 분들일까요? 아니세요? 어디서 오셨어요 그러면은? 더 멀리? 대구도 아닌 다른 곳? 어디? 내가 제일 멀리서 왔을 거다 하신 분? 네? 미국이요? 아까 미국이라고 하셨는데? 미국에서 저를 보러 대구까지 오셨을까요? 어디서 오셨든 네, 무엇이 중요하겠습니까? 이렇게 좋은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여러분. 비는 안 오지만 바람은 많이 부는군요. 따뜻하게, 몸 따뜻하게 하고 계시고요. 제가 죄송스럽게도 막 여러분의 몸을 달아오르게 할 만한 뭐 댄스곡은 없어요. 지금 들려드린 미안해요 정도가 가장 신나는 곡입니다. 네, 그마저도 가사는 슬픈. 네, 그렇습니다. 그래도 좋은 자리에 와서 조금 업템포의 곡으로 시작을 해봤고요. 그래도 여러분들이 또 워낙 저의 이별 노래들을 많이 좋아하시니까, 최근에 이별도 안 하셨는데 어쩜 그렇게 이별 노래를 좋아하시는지 모르겠지만, 많은 이별 곡 중에서 네, 대표적인 곡 한 곡 들려드리겠습니다. 날 그만 잊어요 들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세요. 이별 노래를 더 좋아하시네. 막 신나고 랩도 해도 별로 그렇게 반응이 없으시더니. 아니, 다 지금 굉장히 행복해 보이시거든요? 그런데 왜 이별 노래를 좋아하실까요? 오늘 누구랑 오셨을까요, 여러분? 가족끼리 오셨어요? 진짜 굉장히 다양한 연령대의 분들이 모여 계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남녀 비율도 굉장히 비슷하게. 남자분들만 소리 질러! 와! 여자분들 소리 질러! 역시 여자가 조금 더 소리가 크고. 근데 여기 앞에 거미 하트 그려주신 분들 친구 사이에요? 가족이에요? 어? 어떻게 가족이세요? 어떤 관... 아, 삼남매? 왜 이렇게 기분은 안 좋아해요? 서로 되게 떨어지려고 하는, 떨어져 앉으려고 하는. 부모님은 같이 안 오셨어요? 주로 부모님들이랑 같이 오시는데 오늘 세 분만 오셨네. 그래도 사이가 좋은 삼남매네요. 진짜 얼굴 좀 보여주세요. 닮았어. 진짜 닮았다. 누가 제일 맏이에요? 첫째 누나가 몇 살이에요? 신뢰가 안 된다. 20대? 동생들은 10대? 동생들도 20대? 너무 귀엽다. 근데 고등학생 같아요, 남동생들이. 앞머리도 일자로 잘라가지고. 머리 너무 귀엽게 잘랐어요. 어디 미용실 다니실까? 아니, 두 형제가 너무 앞머리를 너무 귀엽게 잘, 너무 인상적이어서 한번 인터뷰를 해봤습니다. 여러분들 또 나도 얘기하고 싶어요 하신 분 계세요? 왜, 어떤 얘기 하시겠어요? 조정성 보여. 조정성만 하시면은 그런 다른 질문이 아니고 그냥 이름만 외치고 싶으셨어요? 초청사! 초청사! 나도 외치고 싶어. 예, 제 남편님이십니다. 그렇습니다. 부러워요? 아시니 너무 잘 갔어요. 감사합니다. 멋있어요. 네. 시집 잘 갔고 멋있고. 그렇습니다. 너무 쑥스럽네요, 갑자기. 근데 시집 잘 갔어요 하신 우리 언니님이실까요? 목소리가 왜 이렇게 많이 쉬셨어요? 저도 요즘 목이 잘 쉬어가지고 속상한데. 그렇습니다. 낡음한 이제까지 들려드렸고요. 분위기를 조금 바꿔볼까 해요, 여러분. 저에게도 달달한 사랑 노래가 있습니다. 아실지 모르겠지만 혹시 러브 레시피라는 노래 아세요? 그러면은 내 사랑은 내일은 우리 팬들만 했어. 여러분, 제가 좀 알려드릴까요? 진짜 쉬운데. 자, 제가 하면, 선창을 하면 여러분들이 노래교실 왔다 생각하시고 바로 배워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내 사랑은 너, 그래 바로 너, 에서 너랑 너만 하시면 돼요. 너무 긴장하지 마세요. 많은 걸 바라지 않겠습니다. 자, 내 사랑은 너, 그래 바로 너. 너무 잘하시는데? 그 다음에 Oh baby baby la la love, Oh baby baby la la love. 여기도 러러러만 하실 거니까 네, 너무 놀라지 마세요. Oh baby baby, Oh baby baby. 너무 좋아요. 난 다 할 수 있다고 자신 있게 하셔도 돼요, 여러분. 일부러 안 하시진 마세요. 뒤로 갈게요. 눈을 감아도 느껴지는 너. 도 너만 하시면 됩니다. 자, 눈을 감아 느껴지는 너무 잘하세요. 조금만 기교를 부리자면 뒤에 너가 음이 조금 이렇게 반음이 너 이렇게. 오, 맞아요. 눈을 감아 느껴지는 여기 어딘가에 남성분이 지금 옥탑을 올려서 여자처럼 부르고 계세요. 그 옆에 계신 남성분, 안경 쓰신 분 그렇게 하셨어요? 아주 들켰어 하신 분, 요분도 노래 좀 하시나 본데요? 아니에요? 누구랑 오셨어요? 아, 집사람이 많이 부끄러워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하시면 돼요. 너무 잘하셔서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그 다음은 다시 Oh baby baby, Oh baby baby. 너무 쉽죠?
이게 너무 많이 나와서 이것만 해주셔도 여러분 이 노래 다 하시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해주실 수 있죠? 그리고 오늘 혹시 커플끼리 오신 분도 계실까요? 이렇게 자신있게 손 드시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정말 누가 봐도 커플인데 손을 절대 안 드시는 분들도 계세요. 여러분 부부도 커플입니다. 예. 결혼하신 분들 좀 행복한 표정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가족끼리 그러는 거 아니라고 하실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이 노래 하는 순간만큼은 뭐 커플이든 아니든 소중한 사람을 가리키면서 서로 애정 표현하시면서 같이 해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냥 제가 또 좋으시면 저 보고 하세요. 갈까요? 오케이, 그럼 여러분들과 함께 러브레시피 렛츠고!
와 진짜 가까이서 뵈니까 여러분들 훨씬 더 멋지시고 예쁘시고 네 행복해 보이시고 근데 서로에게 애정 표현을 하신 분들은 안 보이셨어요. 그건 좀 아쉽네요. 그리고 우리 삼남매 누나 왜 이렇게 예뻐요? 오, 원조님이세요? 저 가리고 계셔서 뭐라고요? 조정석이 장가를 잘 갔다고요? 아. 제가 꼭 그 말씀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대구에서 만난 관객분들이 이런 얘기를 해주셨다고 저 시집 잘 갔다는 말도 해줄게요. 네, 그래야지 또 좋아하죠. 네, 와, 여러분 너무 감사드려요. 근데 이제 저는 아쉽지만 마지막 곡을 남겨두고 있어요. 시간이 너무 빨리 가죠? 근데 저 이제 가도 또 너무너무 멋진 가수분께서 기다리고 계시잖아요. 그쵸? 날라차기 하셨는데 벌써 기대를 많이 하고 계시는군요. 여러분 막 일어나서 즐기실 거죠? 부럽습니다. 네, 저는 가지 말아요. 그러면은 일단 그래도 마지막 곡은 해볼게요. 형식적으로라도 가는 척도 할 거예요. 여러분들께 그 뒷일을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대구에 왔는데 OST를 안 들려드릴 수 없어서 네, 네. 이 노래를 요즘에 또 다른 가수분들이 커버도 하시고 그래서 좀 어린 친구들이 또 더 많이 좋아해 주시더라고요. 호텔 델루나의 OST는 네, 기억해줘요. 내 모든 날과 그때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듣고 있나요? 나의 이 모든 얘기를 I'm so
이분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아, 박수 한번 주세요. 제가 안 들어가고 좀 너무 질척됐죠? 앵콜이 안 나올까봐 불안한 마음에 물이라도 한 번 더 마시고 그랬어요. 여러분 혹시 오늘 너무 듣고 싶었던 곡 있으세요? 어른아이, 역시 대구는 흥이 많으셔가지고 저의 그 몇 곡 안 되는 빠른 곡 중에 하나. 착한 아이처럼 뭘 맞아 들으라 해서 시키는 대로 했는데 자꾸 지겨워. 이렇게라도 들려드리고 싶었어요. 또 있으세요? 어, You are my everything. You are my everything. 별처럼 쏟아진 운명에 그대라는 사람을 만나고 멈춰버린 내 가슴 속에 단 하나의 사랑. You are my everything. 친구라도 될 것 같아. 그저 바라보고 있었어 한참 동안 네 옆에 그 사람 아직도 잠시라도 더 보려고 다시 혹시라도 널 보게 되면 그때 뭐라는 척 해볼게 웃어도 볼게 지금의 너처럼. 감사합니다. 이제 없으시죠? 통증이요? 통증도 하시. 난 막을 수 없는 걸 알지만 그대라는 흔적에 또 베이죠. 못나고 부족한 날 알게 해줘서 그저 고마울 뿐이죠. 난 그럴 수 있다면 이대로 그대를 잊고 날 버려도 될까요? 그대만 매닫지 못한 죄가 된 것뿐인데 원망 따윈는 이제 그만. 감사합니다. 이 정도로 9번주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 노래 많이 모르실 것 같아요. 여러분 날그마이즈 아까 불렀어요. 아까 두 번째 곡으로 불렀습니다. 그대라서 많이 아시네요 아직도. 빗물처럼 눈물처럼 그대가 흘러 마른 내 가슴을 적시며 스며들어와 지금까지 미뤄둔 한 가지 그댈 사랑하는 일 시작하고 싶어요. 감사합니다. 이제 제가 빨리 끝내야 또 우리 선배님께서 기다려 주시기 때문에 여러분들 즐거운 시간을 위해서 저는 들려드릴게요. 많은 저의 대표곡들이 있지만 제가 그래도 여러분과 좀 희망적인 내용을 담은 곡으로 인사드리고 싶어서 제 5집 앨범에 있는 아이아이오라는 곡을 끝으로 들려드릴 건데요. 저는 이 노래를 할 때 그냥 저의 개인적인 다짐을 외친다 그런 생각으로 하거든요. 여러분들께서도 그런 마음으로 네, 들어주시면 너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오늘 초대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여러분 항상 건강하시고 네, 시집 잘 가고 장가 잘 갔던 이야기는 꼭 기억하겠습니다. 네, 즐거운 시간 되세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가수 거미 씨였습니다. 다시 한번 더 박수 크게 한번 내려주시기 바랍니다.